자, 오늘 예레미야서 7장 읽었는데, 이 예레미야서 7장부터는 예레미야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이 돼요. 예레미야 설교가 2장에서부터 25장까지 12번의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2장은 첫 번째 설교, 3장부터 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 자, 7장부터는 이제 네 번째, 좀세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가 되죠. 예, 세 번째 설교가 됩니다. 세 번째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저 말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 말씀을 바로 전할 때에 우리가 바르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 자,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시길 바라요. 너는 성전에 하나님의 집 문에 서서 그 예배하러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전으로 가서 그문 앞에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너의 행위를 바르게 하라, 바르게 하라. 그러면서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여기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성전인데, 그 성전을 사람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모두가 다 얘기하죠. 예, 뭐 사실 여호와의 성전이 맞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이냐? 거짓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게 여호와의 성전답지 않다 이거예요. 성전답게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참,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안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예배한다고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너 행동 똑바로 해,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네, 거짓말하고 있네.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고 교회를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교회야? 거짓말하지 마. 이게 교회야?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성전 앞에 서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치니까, 아, 사람 저거 미쳤나? 저거 왜 저러고 있어? 아마 그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라니까 외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라니까 그냥 가서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는데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거죠. 어떤 일을 하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자,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제한 자의 피를 흘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죠. 예? 너희가 그렇게 않으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 너희가 살겠다. 이 가나안 땅 영원토록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에서 너희가 떠나지 않고 영원히 살 건데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어? 하는 거죠. 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다. 너희가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또 뭐예요? 바알에게 가서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성전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전에 와서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나이다. 너희가 구원을 얻은 나이다.
이루고자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이런 다른 신 따라 바알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때 구원받아서, 그리고 거기 가서 다 예배하고 분향하고 다 그러고, 주일 저 안식일이 되면 또 성전을 와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으니까 이게 성전이냐 이거지. 이게 바로 성전이냐.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여기 와서 너희가 하나님 제 똑바로 섬기고 똑바로 예배하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이처럼 이들이 악을 행하면서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너희 눈엔 도둑의 소길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 너희가 도둑의 소길로 보여? 이게 바알을 갖다 섬기는 거야? 이게 하나님 성전이라고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있네 하면서 막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변화되어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삶,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정의를 행, 의의를 행하고 바르게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세상에 할짓 못할 짓다 하고 교회 와가지고 내가 예수의 피로다가 구원받았습니다. 정결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에? 어리석은 생각하는구나. 너희가 교회 안에 강도의 짓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도둑의 굴을 만나고 다 때려부시고 내쫓아버리고 말았잖아요. 오늘 교회가 그런 현장이 되지 않았나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온갖 그냥 상업이 무수하고 거기에 수없이 많은 이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이러고 있지 않냐 그거죠. 예.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그들이 행한 것을 보면 바로 이게 도둑의 소굴이 됐고 이게 어찌 하나님의 성전이냐 이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모습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라 이거예요. 들어라, 들어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예. 자,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했으니 내가 실로의 행한 같이 너에게 너희가 신뢰하는 바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집곧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이곳에 내가 실로에다 행한 것처럼 그렇게 행할 거다. 실로가 어디예요? 먼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던 곳인데 이곳에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요단을 건너가서 바로 그곳에다가 수도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예배의 처소에 있는데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옮겼죠. 그 실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아수르한테 다 망해가 전부 다 쫓겨가버렸죠. 전부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이 성전도 역시 너희가 성전이라 성전을 하지만 이 성전 다 파괴되고 무너져고 다 부셔져서 다 깨져버릴 것이다. 왜? 너희들이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으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으니까 전부 부셔버리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발 임의적으로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야, 너 이스라엘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 예. 하나님 앞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전 기도하고 있는데 저들이 한 것을 보니까 못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할 거야. 너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날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넌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구원해 달라고 하지만 봐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냐? 아유 한번 봐. 봐봐. 저렇게 하는 거 봐봐. 자, 자식들은 나무를 줬잖아.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반죽을 하고 그래 가지고 뭐 만들어? 떡 만들었잖아. 그거 가지고 어떻게 써? 그거 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서 아니잖아. 그거 가지고
하늘의 여왕한테 일월 성신 거기다 과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가 제사하고 거기다 전제를 고 거기 제사하고 잡아졌잖아 지금. 응? 봐, 지금 너 뻔히 보고 있잖아. 다 알잖아. 다 이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어떡할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이게 주님께서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내가 경로하겠다. 내가 화를 낸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셔서 이곳과 산과 짐승과 들 나무와 땅의 소산에 막 부으시겠다.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 희생의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예. 자, 너희들이 뭐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그 제물 너희들이 다 먹어. 너희들이 다 먹어. 나안 먹을 거야. 다 먹어. 다 먹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낸 날에 번제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했고, 그리고 뭐 내가 너희 제사 받겠다 많이 했다 그것이 아니라 내말좀 순종해라. 그래 순종하라 그러고 했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며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어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의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내게를 너에게 계속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고 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럼 너희들은 지금 내 조상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하고 주님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진노하겠다 여기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아,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 너는 그들에게 말해 너희는 너희 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어다. 예,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전부 다 아무리 내가 가서 외치고 그래도 안 들어.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하지 마.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29절.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을 들을 때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너희들 가서 그 산당에 가서 크지 말고 이제는 다 통곡해라, 다 통곡해라, 통곡해라, 그죠?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집에 예, 그들이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습니다. 집집마다 다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고 모두가 그래서 통곡해라 통곡해라 응? 너희들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배상단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쓰레기장이거든요 근데 거기다 도배상단을 지어놓고 거기다 자식들을 갖다 불사르고 그 불을 지나가게 만들고 그산 자녀 갖다가 거기다 불에 불살라 바치고 하는 이 짓들을 했잖아요 응? 그러면서 그런 신을 섬기면서 너희 못진 짓은 다 했으니까 그 산당에 너희 자녀들 불사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시체로 가득 차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꽉 차게 만들어서 그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고 그것을 쫓을 자도 제가 그 새들을 쫓아낼 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 기뻐하는 즐거운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만들고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통곡하고 울어라, 통곡하고 울어라.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 앞에서. 성전 앞에서 크게 외치는 거예요. 예, 7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성전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에 가서 막 외쳐라, 외쳐라, 증거해라. 예? 행동을 똑똑해, 바르게 해. 예? 너희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너희 여기서 온갖 짓을 모든 것을 다 하고 바알 신들 섬기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웃기지만 해. 이게 그리 강도의 소교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다 패해버릴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 기도하지 마. 이 백성에게 기도하지 마. 나안 들을 거야. 듣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어? 너다 봤잖아. 저 들에 밖에 나가봐봐. 애들은 갖다가 나무 주스를 하고, 아버지는 갖다 불 떼고, 엄마는 갖다 반죽해가지고 과자 만들어서, 그거 뭐 해서? 그 만들어가지고, 예? 갔다가 처음 바알 신한 다른 신한테서 이 하늘 신 1월 성신한테 갖다 섬기고, 갖다가 바치고, 전제 갖다 바치고, 이 짓을 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이들을 갖다가 용서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전에 와가지고, 뭐, 제사를 드리니, 뭐, 다 니네들이 먹어. 내가 안 먹을 거야. 다 니네들이나 먹어라. 나는 안 먹어.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이거 제사 바로 드리라고 그랬냐? 그거보다도 내말 순종하라고, 따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순종하지도 않고 내가 제사장도 보내고 선지자들 보내서 큼나 불러도 듣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했으니까 너희는 안 들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레미야는 백성들 앞에서 통곡해라, 통곡해라, 통곡해라. 이 땅이 다 망할 거야. 너희가 제사드리던 그 흰놈의 골짜기가 시체더미가 가축이 쌓일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사람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고 이 땅은 황폐가 될 것이니까 통곡하고 울어라, 통곡하고 울어라.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가정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많고,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믿는다고 교회는 부지런히 다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찬송을 부른다 그러고, 우리 학생들도 막 그냥 찬송하고 춤을 추고 막 그냥 모든 온갖은 다 하는데 그 속에 예수가 있냐고. 정말 예수를 믿냐 이거예요. 주님을 닮은 모습이 있냐 이거예요. 성령이 들 속에 있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또 나가기만 하면 온갖 세상 일다 하고 못된 짓은 다 하고, 예? 동성애 축제도 참석하고, 또뭐 템플스테이 한다고 절간에도 가고, 이 짓들 다 하고 자빠졌으니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말하냐. 나안 받을 거야. 나안 받을 거야.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오늘 7장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올바르게 이 믿음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라 하신 것처럼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 주여,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이 기도하지 마 그러셨지만 우리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오늘 우리 더욱더 많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